유승준은 26일 자신의 SNS 웨이보를 통해 부부의 임신 소식을 직접 밝혔다. 중국 신화연예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웨이보의 초음파 사진, 아들, 아내와 찍은 가족 사진을 편집한 영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아닌 둘을 주셨다고 중국어로 적어 임신을 알렸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이의 아빠. 정말 행복해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영상에는 복중 쌍둥이 태아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유승준은 2004년 일반인 오모 씨와 결혼해 슬하의 두 아들을 두었다. 쌍둥이가 탄생하면 내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 1997년 1집 웨스트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전성기였던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유승준은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이다.